식재료 고발 글을 올린 제보자.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요. 특히 아이들 급식에도 납품했던 업체라 더더욱 분노가 컸습니다. 이걸 진짜 새우만 하는 게 맞나? 그냥 이런 느낌이 되게 진짜 새우인데 뭐 있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먹으면 이런 정보에 식자재가 하지 않았어. 그런 식자재가 만든 음식을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재료들로 영업을 한 걸까요? 자, 직접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작진에게 직접 창고를 보여주면서 위생관리가 철저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깨진 달걀을 사용한다는 의혹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걔네 파티 온 거예요. 우리도 그냥 축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알아본 결과 자연농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란을 부탁했는데 몇 번 오다가 깨진 계란이 삭혀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쓸까만 쓰고 나머지 반품시켜 폐기처분 해버리거든요. 그 폐기해가 맞춘 것을 찍은 거예요. 깨진 달걀이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다시 반품 및 폐기를 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자, 다른 식재료 사진들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떨까요? 아, 보시면 여기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보시면 아까 이렇게 한 것을 이거를 찍은 거죠. 이 역시 식재료를 버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날 음식에서 내놓고 또 이렇게 준비하기 바쁘신 분들이지 물론 이제 관리감도 잘못도 있지만 전 참호를 일일이 뒤져가면서 음식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5월달에 발견이 됐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폐기 여기는 폐기. 이 사진 속의 재료는 모두 폐기 예정이라는 주장인데요. 불량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의혹. 그런데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공지서 이제 먼저 제보를 좋은 창고 나갔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저녁에 사무실로 연락이 와서 내일도 어디서 단속이 나올 거니까 좋은 창고를 깨끗이 치우라 해서. 단속 일정을 미리 알았다. 전날 7시에 나올 수 있냐고.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녁에 가서 그 계란을 치우고 싶은데 그게 뭔 얘기를 들었어. 자, 이런 의혹에 대한 군청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그 자체만 봐가지고는 엄청난 파장이 있거든요. 우리 갑자기 왔어요. 주방에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여러 개만 더 내일 아마 그 정리 마무리하게 있어요. 주말에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불시에 감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전화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될 거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날도 2016년부터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식사하시고 직종도 나왔다면 그쪽을 한번 동네 접수던 거 탈품이 없었어요. 아니 진짜 문제가 없었고 진짜 그 사업부터 그때도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상 반응 신고가 없었다는데요. 거의 저 30명 지금 25분이나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음식을 먹고 한 사람도 지금 뭐 민원에 대해서 어떤 뭐 음식에 대해서 민원을 건 게 없어요. 엄청 강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설사를 했을 것이고 왜 이 사람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사실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나 벌써 거의 2년째 먹고 있는데? 없었는데? 드시고 나서 뭐 몸이 이상해서 그런 거. 맛도 괜찮고. 의혹 제기와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업체는 불량 식재료 의혹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당신들 형님 거 먹고 내가 탈을 났다. 음식 조사 해봤던 거 아니냐. 하고 뻔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한 제보자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길 바랄 뿐이라는데요. 계속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골목길이라든지 다른 음식들보다 지역 상품도 사람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 좋은 식품에 대해서 빠져든 것 같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안 좋은 거는 먹이고 싶지 않은 엄마 마음에서. 그렇다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형님들과 서류상으로 보고 있으면 저기 옆에 다가 취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일단 취사 어디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량 식재료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